자신을 낳아준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추석을 앞두고 친부모를 찾아 고향인 전남을 찾아온 해외 입양인들을 박승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생후 8개월 때 여수를 떠나 미국 시애틀로 입양된 캐롤린. 친부모를 찾기 위해 두 번째로 고향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지역 보육시설에 보관된 방대한 입양 서류를 확인한 끝에 자신의 이름과 입양 과정이 적힌 서류를 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34년 만에 자신의 입양 과정을 알게 된 캐롤린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Yeah. I don't know about, you know, my birth mother, my birth father, and you know, maybe they're not even alive. I guess it would be nice. 태어난 지 2주 만에 스웨덴 가정으로 입양됐다. 4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준진 씨. 좋은 양부모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부모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져 한국을 찾았습니다. Well, it feels awesome. It's like coming home. It's like a really good experiment. 올해 국제 한국 입양인 봉사회를 통해 뿌리 찾기에 나선 해외 입양인은 40명에 이릅니다. 기관의 그런 목표점 이런 거면 이제 뿌리의 회복, 문화의 회복, 또 언어의 회복 이런 것을 갖고 추석을 앞두고 모국에 온 해외 입양인들 친부모를 만나는 기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